아시아푸는 올해로 8회째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아푸 같은 경우는 기존의 30세 이하 젊은 작가 작품 전이 중심이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히든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접목시켰습니다. 히든 아티스트는 기존의 30세 이하 젊은 작가 이외에 30세 이상, 50대 미만의 작가들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작가들을 좀 지원해 주신다 아니면 또 격려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작품을 구매해 주신다면 작가들이 이런 작품을 제작할 때 기본적인 재료비나 또 아니면 운송비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아시아푸가 좀 더 나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